천천히 해. 천천히. 그 김태희. 꾸러기들 안녕. 난 수박만이야. 이번 빗시드는 꾸러기 대장을 키우고 있는 일곱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야. 비형 1초 있다가 나오니까 채널 고정하라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이곳에 정 대표의 회사 레인 컴퍼니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 형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언제나처럼 제작진을 반겨주는 지훈 씨가 있다. 꾸러기들 안녕. 훈이라고 해. 솔직히 적응 안 된다. 오늘 비시즌이죠? 무슨 꼴대기예요? 지금 조회수 올리느라고 좀 힘들어서. 조회수가 안 나와서 내가 지금 나 혼자 스스로 올리고 있어요. 늦은 밤까지 조회수 조작 중이었다. 여기는 그럼 평상시 업무 보시는 자리? 네, 업무 보는 자리고요. 네. 여기는 제 책상입니다. 어? 네. 단란한 가족의 인형. 평소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던 지훈 씨인데 오늘은 건드려도 돼. 지금부터가 본론이다. 오늘 우리 처음 본 이 친구 현빈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문현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아이돌의 리더고요. 굉장히 성심이 착하고 저희도 착하지 않으면 절대 뽑지를 않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래서 실력이 좀 없어요. 지훈 씨가 선을 넘었다. 사이퍼는 총 7명입니다. 지훈 씨가 키우는 아이들 이름이 사이퍼다. 설명해 드릴게요. 태국에서 왔습니다. 태국말도 많았고요. 태국어 인터뷰 완벽합니다. 하이텍 인사해. 스와디크랍.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 오늘은 봄아요 십가빈 하고. 시즌 비시즌이 나와서 여러분 너무 즐겁습니다. 하고 끝. 정확한 통역이었다. 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해줘. 제 태국의 친구가 없어. 태그는 아싸다. 사이퍼의 열정으로 뜨거운 레인 컴퍼니. 그 중에서도 유독 열정적인 멤버가 있다. 이 휘라는 친구는 연습실 오자마자 일단 프리즈를 잡고 시작해요. 자, 보시죠. 연습실 들어와서 이 프리즈 동작만을 잡고 있어요. 여기 좀 꺾고. 휘 씨는 오늘 그렇지. 열정맨이 컨셉인 듯하다. 여긴 좀 각이 이게 아니잖아. 다리가 좀 올라와야지. 그렇지. 아들의 그렇지. 동작이 지훈 씨는 꺾고, 못마땅하다.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혹시 지금 얼굴 빨개지는 거야? 항상 홍당무가 될 때까지 연습하는 제 열정입니다. 잠깐만, 여기 바닥이 땀에 젖었어. 이게 열정입니다. 진짜. 레인 컴퍼니의 열정은 축축하다. 춤에 푹 빠진 멤버가 한 명 더 있다. 네, 우리 케이타고는 일본에서 왔고 오사카 출신입니다. 오게 됐을 때 동경했었던 아티스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연습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부모님 친구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멋진 가수 비 선배님을 원한 답변이다. 비 선배님 노래 가장 존경하는 비 선배님 노래. 현 노래는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십니다. 너 내 노래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니지? 깡 압니다. 그 깡 말고. 연습을 어떻게 쉰 거야? 너 뭐 하고 있니? 오하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하열을 왜 정리하니?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오하열이 안 맞으면은 이게 심적으로 좀 불안해. 한 씨는 예비역 육군 병장이다. 군필돌로서 오하열을 목숨처럼 여기는 탄 씨. 지훈 씨가 뭐라 해도 탄 씨에겐 오하열이 소중하다. 근데 이거 원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훈 씨의 트로피가 부서져 있다. 야, 왜 떨어졌어? 이거 아니에요. 야, 이거 왜 떨어뜨려 임마, 남의 트로피를. 대종상 신인상이었다. 야심한 밤, 구슬픈 해금 소리가 레인 컴퍼니를 감싼다. 도환 씨는 해금 특기생이다. 이 친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난 한 20년간 해금만을
꾸준히 연마해 온 친구입니다. 20년이나요? 20몇 년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0몇 년 동안이고요? 20몇 년간이? 전 18살입니다. 아, 그래.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시 읽는 소리, 막내 원씨다.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어나니. 네, 우리 막내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이 인사해.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밀키한테 책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밀키입니다. 저의 하나뿐인 친구죠. 시집을, 네. 야 무슨 안 보던 시집을 봤고. 아, 아닙니다. 저 진짜 시집 완전 좋아해가지고. 네가 시집을 좋아한다고? 네. 뭐 하나 읽어봐. 그 흔들리며 피는 문학소년 컨셉은 아무래도 무리수였나 보다. 관둬라. 원 씨에겐 겨울이었다. 형님은 평상시에 어떻게 부르나요? 지훈이라고. 가족 같은 레인 컴퍼니다. 또 보여줄 수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데? 어, 야 일로 와봐. 진짜. 잘 됐다. 저희가 지금 핸드폰을 안 들고 왔어요. 네. 네. 우연히 모두 핸드폰을 놓고 왔다. 원인은 뭐라고 주장해? 무슨 번호가 없습니다. 아뿔싸 막내가. 번호가 없어? 왜? 가족 같지만 지훈 씨 번호는 모른다. 현빈아, 네? 이건 너의 잘못 아니니? 죄송합니다. 야, 네가 리더잖아. 네. 넌 형 번호 알잖아. 네.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얘도 없어? 얘도 없어? 나도 몰라. 에? 아, 이것들 안 되겠다. 아, 진짜. 아버지 지훈 씨는 크게 실망한 눈치인데. 잠깐만, 잠시 대기. 여기서 시즌 비시즌의 구독을 눌렀다. 손들어. 아, 당연하죠. 아, 현빈이 안 했어? 제가 원래 구독을 아무도 안 해요. 혹시 즐겨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다면? 유명하신 이사배 유튜버 짱구대디 허니언 유튜버님이라고. 네가 리더로서. 네. 뭔가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타의 분량이 되면 어떡하니? 처음부터 다 챙겨보긴 했습니다. 너 저번 주에 뭐 했어 내가? 그 KCM. 2주 전이었다. 연습을 어떻게 쉰 거야?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레인 컴퍼니. 멤버들의 안무 연습이 한창이다. 그런데 어딘가 굳은 표정의 지훈 씨.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인데. 어디를 보는 거야? 야, 형을 보라고 그랬잖아. 도한 씨의 시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 자꾸 내가 왜 땅을 봐? 땅을 보고 네가 쑥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 지금 불같이 올라올 거 내가 지금 참았거든. 연습 중에는 엄한 아버지 같은 지훈 씨다. 이렇게 딱 대화를 해야지. 온 국민들이 TV 브라운관으로 너만 보고 있는데. 몰라. TV로 너만 보고. Z세대와의 소통은 늘 지훈 씨에게 숙제다. 감독님, 제가 한번 제대로 찍어드릴게요. 멤버들을 위해 지훈 씨가 직접 카메라를 들었다. 왠지 열정이 넘친다. 신인 그룹 사이퍼를 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지훈 씨. 지훈 씨가 찍은 사이퍼의 홍보 영상이다. 카메라 감독도 한수 접을 솜씨인데. 됐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좋아요. 지훈 씨도 이제야 만족한 눈치다. 예능에 같이 나갈 멤버를 좀 뽑자. 이번엔 지훈 씨가 예능 레슨에 나섰다. 자, 종목은 예능 바이블인 고요 속의 외침. 누가 나랑 해볼래? 나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뜻 지원한 사람은 바로 휘. 예능 선배로서 지훈 씨의 표정도 사뭇 비장하다.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제시어는 오후. 오전 말고 반대! 로션 반대? 네! 에? 지훈 씨도 예능을 썩 잘하지는 못한다. 오후! 오! 전! 로션! 반대! 스킨!
반대해! 누가 반대해! 누구한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답답해진 휘씨가 포기하고 마는데. 대표님 좀 잘 못 알아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이번 제시어는 반지다. 결혼할 때! 어? 결혼할 때! 소독할 때? 껴주는! 전혀 감도 못 잡는 지훈 씨다. 문지명 천천히 해! 천천히! 그 김태희! 에바. 어, 에바다.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 울! 릉! 도! 왜?